지난 강의에서 수요 동사 스페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스페어 못지않게 한국인들에게 어려운 수요 동사가 바로 코스트입니다. 코스트는 보통 명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동사로도 자주 쓰입니다. 먼저 price, 가격과 코스트, 비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price, 가격은 하나의 물건을 구입할 때 필요한 돈을 말합니다. 그리고 코스트는 돈, 노동력, 시간을 포함하여 재화나 서비스에 소비된 총량을 의미합니다. 가령 하나의 물건을 10만 원의 가격에 구입했다고 해도 직접 매장에 가서 구입하면은 왕복 차비에 물건을 실제로 보고 구입하는데 걸리는 시간, 노동력까지 모두 합하면 실제로 1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 인터넷 쇼핑으로 같은 물건을 구입하면 차비와 시간, 노동력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직접 매장에 나가서 구입하는 것보다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죠. 인터넷 쇼핑으로 옷을 구입했다고 해도 사이즈를 착각해서 교환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뭐 왕복 배송료를 지불해야 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동사 코스트는 삼형식과 사형식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데 사형식으로 쓰일 경우 전치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의 삼형식으로 전환할 수 없는 동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동사들에는 코스트 이외에도 MB, forgive, pardon, save, take, spare 등이 있었죠. What's going on? Look, I need you to come here and help me build a bunk bed. Okay, I'm in. But it's gonna cost you $20 and a slice of pizza. Yeah, sure, that sounds great. Rachel, your house is beautiful. Thank you. What's the square footage? About 5,000. Does that include the garage? White? Wow, that's not appropriate. I'm just. I don't know. It's a common question. David, how much did this house cost? 이 집을 얼마 주고 구입하셨죠라고 물어보려면 한국인들은 보통 How much did you pay to buy this house? 이 문장을 떠올리겠지만 영어 원어민들은 How much did this house cost? 이 문장을 일상적으로 사용합니다.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토르 라그나로크에도 이 코스트가 등장합니다. 가모라가 What did it cost? 이렇게 물어보는데 삼형식 문형이죠. 직역하면 그것이 무엇을 비용으로 요구했느냐가 됩니다. 근데 이 해석은 어색하기 때문에 극장에서는 뭘 잃었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타노스가 everything, 모든 것을 이라고 대답하죠. 영화 토르 라그나로크에서는 비슷한 의미의 문장이 사형식 문형으로 등장합니다. When she tried to escape her banishment, he sent the Valkyrie in to fight her back. I only survived because Look, I already faced her once back when I believed in the throne. And it cost me everything. That's what's wrong with Asgard. The throne, the secrets, the whole golden sham. I agree. 이 문장에서 코스트가 과거 시제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단수인데도 동사 코스트에 S를 붙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that cost me everything을 직역하자면 그것은 나에게 모든 것을 비용으로 청구했다인데 아무래도 한국어로는 해석이 어색하죠? 그것 때문에 나는 모든 걸 잃었다로 해석해야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사형식 문장이 한국어로 해석할 때 어색한 문장들은 전치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의 삼형식 문형으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코스트는 단순히 금전적인 비용이 드는 것 이외에도 이렇게 무언가 희생하거나 잃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쓸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녀는 과로로 인해 건강을 잃었다를 보통 She lost her health because of overwork 이렇게 영작을 하는데 이 표현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영어 원어민들은 overwork caused her health와 같은 문장을 일상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과로는 그녀에게 그녀의 건강을 비용으로 청구했다거든요. 한국인들에게는 그 의미가 굉장히 어색하고 이런 표현을 좀처럼 쓰지 않죠. 근데 영어 원어민들은 이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해요. 그리고 이 문장에 허가 두번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자칫 틀린 문장으로 보기 쉽습니다. 앞에 허는 간접 목적어이고 뒤에 허는 헬스를 수식하는 소유격의 허입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동사 코스트와 이 예문을 공부하고 나서 영어 원어민들이 정말로 이런 표현을 실제 회화에서 사용하는지 궁금했어요. 한국어로는 너무 어색하고 해석이 잘안 되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배우고 나서 며칠 후에 AFKN에서 시트콤 Married with Children을 시청하는데 이와 관련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51강에서 이 시트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번디 가족이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크게 다친 척 법정에서 연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변호사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So, Miss Bundy, the accident cost you your sight. Yes, I am blind like the mighty oak. Miss Bundy, how many fingers am I holding up? Well, you're not going to catch me with that one. I'm blind. All right. 잘 들으셨나요? The accident caused you your sight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문장이 듣기에 상당히 까다로워요. 간접 목적어 you와 소유격 you가 연결된 것처럼 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둘을 명확하게 끊어서 읽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The accident caused your sight로 들릴 수도 있죠. 이 장면을 보는데 신기하게도 이 표현이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영어 듣기를 잘하려면 이렇게 문법도 잘 알아야 해요. 코스트가 어떤 문형으로 쓰이는지 잘 알고 있어야 뒤에 목적어가 어떤 식으로 뒤따를지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되죠? 직역하면 그 사고가 당신에게 당신의 시력을 비용으로 청구했다인데 좀 의역해서 그 사고 때문에 시력을 잃으셨다고요?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강의가 재밌었거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추천 및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추천과 구독은 이 강의를 계속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